사실 떨리는 건 있죠.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인디 씬의 아티스트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발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기뻤죠. 심지어 좋아하는 분하고 같이 한다는 게 굉장히 설렜습니다. 컨디션은 괜찮은데 너무 긴장됩니다. 즐길 준비가 돼 있습니다. 관객분들께 chill하고 young하고 아주 A6만의 따뜻함 가득한 분위기를 들려드릴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쪽만 한번 다시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디온 스포트라이트 5에서 멘토를 맡은 프롬입니다. 네. 잠깐 소개하고 지나갈게요. 네. 인디온 스포트라이트는 부산의 신인 뮤지션들 중에서 성장 가능성과 매력을 모두 갖춘 두 팀을 이렇게 뽑아서 프로 뮤지션 저 이 프로 네. 저의 멘토링과 상상마당 부산 라이브홀에서의 합동 공연을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는 아티스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무려 지난 6월부터 저와 인연이 돼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 공연 준비를 한 거거든요. 네, 멋진 무대를 만들어낸 우리 두 팀 모셔보겠습니다. 최연서 씨와 A6입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는 내 우주에 갇혀 밤새 그대와 춤추고 잠든 표현하지 못하는 짝사랑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하는 여름 날씨 비유해서 만든 곡입니다. 초록빛 여름 향코 끝을 치고 눈부신 햇빛 가득 눈에 잠면 내리는 사랑 맘속 나기처럼 가득 담겨 철부지 어린 아이 소녀처럼 애꿎은 말장난만 하는걸요. 어쩌지 못하는 내 마음처럼 이상한 날씨 나무 의자 위 가득 차 같은 사랑 이름만 지워지지 않네. 말해야 하는데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있잖아.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떨리는 마음에 초록빛 여름 향꽃 끝을 치고 눈부신 햇빛 가득 눈에 잠면 내리는 사랑 맘속 나기처럼 가득 담겨
마치 어린 아이 소녀처럼 애꿎은 말장난만 하는걸요. 어쩌지 못하는 내 마음처럼 이상한 날씨 이상한 날씨 날씨 제가 작년에 또 지원을 했었는데 요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인디 씬의 아티스트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발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필드에서 활동하시는 프로분들한테 피드백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조언도 많이 구할 수 있어서 너무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렇게 좋아하는 아티스트인 프롬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숨겨져버린 너무 기뻤죠. 심지어 좋아하는 분하고 같이 한다는 게 약간 굉장히 설렜습니다. 저는 아직 욕심이 많아서 갈 길이 한참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의 가족분들이나 친구들은 한 실은 모은 것 같더라고요. 얘 나름대로 잘하고 있었구나. 특히 부모님이 많이 걱정을 더신 것 같아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고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 혼자 해야 된다는 부담감? 이제 1인 아티스트다 보니까 혼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오는 회의감은 좀 있었어요. 제가 사실 너무 팬이요. 많이 떨리는데 공연도 서울로. 아 정말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마지막에 된게 너무 안 믿기고. 아이고. 네. 닮아가고 싶은 싱어송라이터. 감사합니다. 아유. 뭔지 잘 모르겠네. 피드백을 좀. 네. 아이덴티티에 대한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고민을 해주시면 저는 함께 고민할 준비가 되어 있고 가사라든가 이런 게 뭐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제가 뭐 수정이나 뭐 이런 것도 같이 뭐 사실 살펴보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고민이 엄청 많거든요. 네. 좀 올드 하나는 얘기를 많이 네. 들어가지고 당신은 포크에는 별로 재능이 없다 오히려 블루스 싱어가 낫지 않겠느냐 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정말로 이 감성을 나만 이해하는 건가?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받고 네. 싶습니다. 흐린 모두 외로운 사랑 일단 보이스 톤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60년대생처럼 느껴지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원서 씨가 어떤 하고자 하는 방향은 더 맞는 옷을 입고 싶다예요? 아니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더 캐릭터로 구체화시켜서 나는 바뀌고 싶진 않다? 이런 느낌인가요? 저는 바뀌고 싶어요. 바뀌고 싶다. 너무너무 많이 바뀌고 싶어요. 네. 오히려 원서님은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너무 이미 좋은 보이스톤을 가지고 계시고 저는 그런 좀 트레디셔널한 장르 쪽으로 가더라도 네. 그게 언서님의 어떤 좀 바이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막 보사나 아까 재즈 같은 것도 시도해보시고 막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본인이 잘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중에서 가장 뾰족한 걸 찾아서 계속 더 가다듬는 거?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필드에서 활동하시는 메이저분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어서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저에게 굉장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 된 것 같아요. My world, I miss all that I tried to... 알펜 trees come for me like a knee and not done. Drip your lace, come for me like a knee and not done. You, you, missing you. Good times learn for me like a knee and not done. Please don't cry for me, my dear. You, you, feeling you. Hallows her, shout unto your echoes. Ha, beautiful flower bound to do well. Ha, mind if I look at you.
저 머리가 완전 하나를 해버렸어. 내가 먼저 말할래. 기타 생각보다 어려웠던. 그러니까 그냥 코드만 살짝 하면 되는데. 아, 그렇다. 치기 어려울 텐데. 어, 좋은데. 최선을 다해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I've found dreams come for me, asking me and nothing. Dripping waves come for me, asking me and nothing. 지금 이런 분위기로 계속 더 이제 발전시켜 나가면 훨씬 풍부가 커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네. 호흡만 그 제가 계속 이제 한번 얘기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만 좀 챙겨서 그러니까 아, 드레 약간 이렇게 호흡을 너무 한 번에 다 써서 이제 바닥으로 너무 다운시키는 거 그거를 조금만 주의해서 아, my dreams come on me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한번 미는 거 조금 더 가볍게 부르는 연습 나 조금 더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좋아요 원래는 좀 고집이 있었거든요 되게 올드한 포크 음악 또 굉장히 마이너한 락 위주의 곡을 만들었었는데 일단 지금 프롬님과의 몇 회를 진행을 했는데 제 음악적인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음악을 듣는 분들이 또 좋아하는 음악의 장르를 시도해야 될지 이런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았는데 딱 답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사랑받기 위한 음악을 저는 또 하고 싶어서 이번에는 굉장히 산뜻하고 듣기 편안한 이지 리스닝 쪽의 음악을 많이 만들게 됐어요 다시는 볼 수 없는 좀 소중한 것들을 잊지 않고 내 마음속에 방 안에 그대로 모아두겠다라는 뜻을 담은 곡입니다. 내 마음속엔 작은 방이 있어요 숨겨둔 작은 방에 내 소중한 것들을 모았어요 그대가 전해준 미소까지 들뜬 마음으로 하나씩 담아 간직한 시간들을 지나간 햇살과 따스한 바람 다 담아두었죠 가끔 지친 날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문 앞에 서 들려오는 우리의 노랫소리 내 맘속엔 작은 방이 있어요 숨겨둔 작은 방에 사라지지 않을 시간들을 모아 늘 간직 Thank you.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프롬이고요. 사실 초반에는 좀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막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고 만났었는데 생각보다 더 진중하고 뭔가 원초적인 것부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내가 처음에는 이런 고민을 그래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다.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게 되니까 멘티 분들도 막 따라오면서 막 변해가는 과정들도 있었고 하니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걸 더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됐던 것 같아요. 햇살 같아서 난 좋아 바다에 반짝인 파도 원서님은 굉장히 변화하고 싶다라는 그 목마름이 간절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해오시고 매번 새 곡을 써오시고 또 좋은 부분을 계속 그렇게 발전을 시켜오셨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랐고 너무 리스펙하는 마음이었어요. 정말. 네. 바로 그런 그 애가 지나다니는 골목길 카페에서 저 역시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뭐 물론 딱 멘토라는 이름은 아니었지만 주변에 음악을 잘하는 선배님들 뭐 같은 회사의 친구들 이렇게 으쌰으쌰하면서 충분히 그 멘토의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것에 이제 모든 걸 다 걸면 안 되지만 본능적으로 내가 취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절대 나는 볼 수 없는 어떤 걸 봐주는 누군가 그 안에서 잘 균형을 맞춰가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있게 뭔가를 시작하는 거? 그냥 그게 처음엔 중요하고 그냥 내가 내 걸 계속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들어봐주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조언자들이, 조력자들이 이렇게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작하는 뮤지션, 지금 기성의 뮤지션들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예전보다 수면 위에 올라가기는 훨씬 어려워지고 대신에 만드는 건 굉장히 접근성이 편해지고 그러니까 절대 다수와 경쟁을, 무한 경쟁을 하는 시대인 것 같은데 그럴수록 자기만의 결국은 개성과 이 자기만의 그 두터운 아카이브가 더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항상 멘토링 하면서도 얘기했던 건 더 꾸준히 더 나를 세워서 만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결국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색깔이 나오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마이 스테이지에게 이 부산의 신인 뮤지션들을 맡기겠습니다. 미래, 부산 뮤지션들의 미래, 미래다.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곡이에요. 제가 4년 전에 처음 듣고 팬이 된 곡인데 같이 불러보자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한 자부심이고 영광인 것 같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야 억지로 삼켜버린 작은 가시 같아 넌 게으르게 핀 때늦은 기억은 나보다 붉게 번진 여
처럼 노을 같았어. 어린 밤에 우린 무슨 꿈을 꿨는지. 어린 밤에 우리 아름다웠을까. It's no more mysteries. 난 또 내일을 견뎌내야 해. 그날의 별이 뜰 시간은 사라지는 게 아냐. 신발 속 작은 돌처럼 늘 신경 쓰였어. 애써 접어도 후회의 조각은 나보다 크게 자란 겨울 그림자 같았어. 어린 밤에 우리 무슨 꿈을 꿨는지. 어린 밤에 우리 아름다웠을까. It's no more mystery. 난 또 내일을 견뎌내야 해. 그날의 별이 어디쯤에 서 있는지 발 디딜 곳 하나 없네. 주위만 내내 맴돌아 빈 수레 같은 모습에 다가온 주위 시선이 내 마음을 요란하게 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부산 관광의 중심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에서 해변열차 스카이캡슐 탑승권, 글로벌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 부산에서 2인 가족 이용권, 건강한 운동을 책임지는 부산 프리미엄 헬스장 커스텀 피트니스에서 헬스 이용권, 범해동에 위치한 물 좋은 부산 해수랜드에서 사우나 이용권, 프리미엄 단지 시청 아틀리에 933에서 라발스 호텔 숙박권, 라치나타 상품권, 부산의 중심 서면에 위치해 있는 KTNG 상상마당 부산 스테이에서 숙박권을 드립니다.